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삽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협사 인사하겠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맙시다. 돈 의지하지 맙시다. 세상 의지하지 맙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삽시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품에 가실 때까지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돈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오늘부터 인생이 달라진다. 예? 행복해진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바로 그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이 모압 평지에 왔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한 설교죠, 설교.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 애굽에서 나올 때에 20세 이상 되었던 어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 오늘 여기까지 지금 이 본문에 세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왜 죽었는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 불신앙 불순종해서 광야길 40년 돌아다니다가 다 죽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는 20세 이하로 그때 나왔던 그 이제 그 다음 세대죠. 출애굽 2세대에 또 이제 40년이 지났으니까 나올 때한 살이라도 벌써 몇 살이 됐어요? 40살이 됐고 그때 10살이었으면 50살이 됐습니다. 이 세대가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주세대가 될 텐데 이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 있어요. 근데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은 출애굽 1세대에게 주셨죠. 시내산에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그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아직 어린 세대였습니다.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모압 평지에 와가지고 이제 강만 건너면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 주신 땅. 드디어 그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알고 있어요.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죽어야 돼요. 자기가 죽어야 나머지가 들어갑니다. 이제 왜 그런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뭘할 거냐? 이게 사람이 죽음을 앞두면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겠죠.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그게 뭘까? 그걸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런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또 그러겠죠. 이제 내가 너 데려갈 거야. 준비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남은 인생 동안 내가 뭘 해야 될까? 모세가 생각을 했겠죠. 그때 모세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을 생각한 게 뭐냐면은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 부모 세대가 받았던 그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 주셨던 율법의 말씀들을 이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가르치는 게 신명기예요. 신명기. 그런데 출애굽 20장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주셨죠. 신명기는 직접 주신 게 아닙니다. 모세가 받았죠. 그 받은 말씀을 이 율법을 잘 모르는 그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게 모세가 설명해주고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하고 같은 내용이지만 좀 달라요. 출애굽기는 토단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거 그대로 말씀이지만 신명기는 모세가 이걸 설명하고 가르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설교한 거예요. 율법을 어떻게 설교해야 되느냐? 신명기를 연구하면 설교하는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르치고 설명하고 설교한 내용이다. 그래서 신명기는 크게 모세 세 개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지나온 역사를 회상하면서 이제 모세가 설교한 것이고 그다음 중요한 몸통은 율법의 말씀을 다시 강해한 겁니다. 강해 설교한 게. 그리고 마지막 이제에 대해서 하는 설교로 세 가지 설교로 이렇게 신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 이제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중요한 연설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은 뭐냐면은 나는 너희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걸 이제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야 됩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들어갈 수 없다. 자, 근데 이것을 알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모세를 의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우리가 의지하는 어떤 게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 예? 믿음이 없어지고 불안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모세를 주셨어요. 이게 모세를 의지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지 모세를 의지하는 건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모세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하나만 의지하고 온 거예요. 사실 그건 옳은 신앙생활이 아니죠. 모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지, 물론 모세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바꿀 수 있어요. 누구나 안 바뀌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은 자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요단강 200만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고 또 건너가서 그냥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강대한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과 싸워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됩니다. 많은 노력을 해서 그 땅을 얻어야 되는 그런 땅에 지도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순간인데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큼 의지하고 신뢰하는 지도자가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두려움에 빠졌어요. 지금 낭만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굉장한 충격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충격이고 앞으로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그들은 단 한 번도 모세가 없는 시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있어야 돼.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모세가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이게 중요한 주제예요. 모세가 없다면 그들이 42년 이상 동안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랐던 하나님과 같은 존재, 모세. 그 모세가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모세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모세가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인기와 명예일 수도 있고 인맥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어떤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만큼 더 의지하고 살 때 그것이 없어지면 그 사람은 당황하게 되고 쓰러지게 돼요. 예를 들면 다윗과 같은 사람도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만은 나중에는 하나님만큼 의지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무엘하 16장 23절인가요? 13절, 23절에 말씀해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 다윗이 아이도벨의 말을 하나님의 말과 같이 여겼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심각한 이제 타락입니다. 아이도벨, 사람이 사람을 신뢰하고 믿는 것은 훌륭한 일이에요. 그러나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에 갈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에게 돈이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자리에 가면 안 돼요. 사람들이 내가 의지하고 따라야 될 사람들이 있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면 안 돼요. 다윗이 아이도벨의 말을 하나님의 말과 같이 여겼어요.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아이도벨이 어떻게 했어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는 반란군이 됐어요. 반란군.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그걸 가져가 버려요. 왜? 그게 그 사람에게 있는 한은 그 사람은 절대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우상을 붙잡고 평생 우상 숭배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다른 걸 갖다 놓고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여러분에게는 그런 게 없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그 보좌에는 누구만 앉아 계셔야 돼요? 하나님만 앉아 계셔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다른 건 다 없어져도 괜찮아요. 다윗은요, 아이도벨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나라가. 그만큼 신뢰한 모략가였습니다. 예? 아이도벨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 가져갔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아이도벨 없어도 얼마든지 잘 돼요. 누가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 아이도벨은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방해가 될 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의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바른 신앙생활을. 자, 오늘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어요.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지. 난 너희들과 함께 들어가지 못한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망하고 이제 뭐 주저앉을 정도예요. 근데 모세가 뭐라 그러느냐? 이 모든 일을 지금 내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일을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결정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실 분도 그걸 결정하신 분이 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23절에서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시작. 천지간에 어떤 신이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이게 모세가 기도한 내용이 나오죠.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 40년 동안 그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안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약속의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 모압 평지에 보면 느보산이라고 있어요.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요단강 건너편으로 그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기름진 땅이 쫙 내려다 보입니다.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가고 싶었어요. 네? 가고 싶었어요. 오늘 여기 가고 싶었다 그랬잖아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기 없어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날 살려주셔서 이 요단강 건너가서 약속의 땅 가게 해주세요.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모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건너갈 수 없다는 것을. 왜? 하나님이 이미 너는 약속의 땅에 갈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왜 얘기하셨을까요, 여러분? 네?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라고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고 또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오라 하게 했는데 그 지팡이로 반석을 내려쳐버렸습니다. 내려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랴 이런 말을 했어요. 물을 자기가 주나? 너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자기가 교만 순간 화도 나고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랴. 예?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게 인간이 빠지기 쉬운 아주 그 함정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요. 진노를.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그래.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너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모세는 이미 이전에도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어.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그렇게 못해서도 그 이때까지 40여 년 이렇게 친하게 지내왔다 하면 나랑 그 사람이 뭔가 좀 잘못해도 그냥 이 공의가 그죠? 인간은 공의가 굽어. 그래서 자꾸 이렇게 권력 있는 사람들 자기 아는 사람이 범법해서 걸리면 어떻게 돼요? 수사하지 마. 봐줘. 수사 못하게 하고. 이게 누구나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 누가 같이 일했던 사람이 그러면. 우리 인간은 그러지 못해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도 여기 보면은 내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으면 하나님 내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을까요?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 비스가 산꼭대기 느보산에 거기 올라가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만 보는 게 거기까지가 네 사명이에요. 원래는 들어가야 돼요. 모세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졌어요. 잘못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너무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지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복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느냐?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미 결정됐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아요, 기도는. 왜? 하나님이 이미 결정했어요. 못 들어가게. 그 모세가 안타깝지만 하나님과 나눴던 이 얘기를 지금 출애굽 2세들에게 하는 거예요. 내 간절히 들어가고 싶고 너희들 함께 들어가서 저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너는 못 들어간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와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을 결정한 게 내 뜻이 아니야.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내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우리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습니다.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에? 또 내가 좀 빨리 죽고 싶다고 해서 빨리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다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에 우리를 부르면 안 가려고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 그때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대로 우리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까지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지만 오늘 밤에라도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알지 못해요.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시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의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 여러분 누구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의지할 수 있겠어요? 누구 사람을 의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어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고 모든 상황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하더라도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을 다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떨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욥기의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욥은 그것을 이해해 보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 만나고 다 해결이 돼요.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 다 해결이 되고 다 이해가 돼요. 네? 그러나 중요한 거 하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힘들어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이유와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 욥처럼. 예?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알지 못해요. 알고 싶어서 하나님 옆에 계속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예? 왜라고 하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아. 왜라고 묻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이 왜라고 묻지 말라. 그거 답이 없어요. 점점 시험에 들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 나의 선을 위해서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함께 들어가지 못한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하신 분이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내 인생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에 벌어지는 모든 일, 우리 민족사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믿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적으로 뭐 외교적으로 어렵죠. 힘들고 어려워요. 예?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다 누구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열심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 얽히고 설켜서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들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예?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제까지 우리를 40년 동안 이끌어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제 그를 데리고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없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그냥 하나님 쓰신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 얼마든지 다른 사람으로 일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여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성숙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준 높은 신앙인이에요. 자, 두 번째 모세는 자기는 여기서 죽을 거다. 예? 모세도 훌륭한 사람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 된다니까 불평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뜻인 걸 어떻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세 번이나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다시는 기도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제 어떤 목회적인 꿈이나 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겠죠. 근데 어떤 것은 하나님이 제가 못 이룰 것도 있어요. 내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이거는 네 일이 아니다. 그러면 저는 안에서 감사하고 거기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이상은 욕심이에요. 하나님 주신 만큼 하는 거예요. 자, 모세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을 하신 분이다 하나님이다. 염려할 거 없다.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어요? 두 번째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자기를 대신할 지도자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두셨다. 하나님이 뭐 그냥 아무 대책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때로 사람을 너무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없으면 어떡하지? 저 사람 없으면 저 일을 누가 하지? 근데 그냥 우리 걱정일 뿐이에요. 그 사람 없으면은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또 그 일을 하게 하셔요. 하나님 다 준비해 두셨어요. 이게 어떤 사람은 이게 잘못된 생각을 갖는 분이 있어요. 교만한 마음을 품는데 나 없으면 우리 부서 망한다. 에? 나 없으면 이 우리 교회에서 이 일을 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건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이게 정말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다른 사람을 준비하고 계셔요. 좋은 일꾼감이 많은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좋은 사람이 많은데 나를 써주신 것이 감사한 것이지 내가 아니면 누가 일할 수 있으랴. 이거는 완전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건 하나님 너무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어떤 태도로 주의 일을 해야 돼요? 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써주셨구나. 감사해야 돼. 하나님 맡겨준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을 해야 돼요. 자,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께 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 말 합니까 모세가? 나를 데려가시면 안 돼요. 내가 없으면 누가 이 백성을 이끌어가겠습니까? 하나님 계획을 바꾸세요. 모세 이런 말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라고 말씀하시니까 모세는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 하나님 다른 지도자를 세워놓으셨구나. 하나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동안 이게 정말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으로 이 사역을 잘 감당해야 돼요. 에? 감사 감격한 마음. 사도 바울처럼.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했어요. 에? 야,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나 없으면 누가 이방인 선교를 하리요.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없으면 누가 이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리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인간 같으면 벌써 그런 교만한 마음이 딱 들어갔어요. 내가 최고야. 베드로도 아무것도 아니고 저 야고보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최고야.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런데 바울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찾아보세요. 여기 없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어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진짜 다른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일을 했죠. 하나님을 위해서. 예? 그런 디모데전서는 이제 죽기 얼마 전에 쓴 거 아닙니까? 마지막 서신인데 여기 뭐냐면 나를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한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으면 자기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감사한다.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기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근데 자기는 누구예요? 전에 비방자요, 박행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하나님의 교회를 잔해하고 박해하던 죄인 중에 괴수인데 자기 같은 놈한테 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을 맡겨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평생을 그렇게 이 은혜 갚는 일에 다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겨준 일이 있습니까? 이런 감사와 감격으로 열심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열정이 식으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셔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에?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잖아요. 첫사랑은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그 처음에 그 뜨거운 사랑
하나님 나에게 맨 처음에 일을 맡기셨을 때, 직분을 맡겼을 때, 막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막 감사해서 막 이걸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헌신했던 그 뜨거운 마음. 그게 직분을 받고 이제 1년, 2년, 3년, 4년 지나고 다 스르륵 다 없어져가지고 모든 일 하려니까 귀찮고 힘들고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촛대로 옮기세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요, 촛대로 옮기세요. 다른 사람 시켜요. 갔다. 왜? 할 사람이 많아요. 나에게 맡겨주신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고 이 첫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써주실 때 감사하세요. 하나님 일을 맡겨주실 때 몸이 가루가 되더라고 열심히 하세요. 그럼 하나님 면류관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기뻐하세요. 더 힘도 주시고 더 건강도 주시고 자꾸 소극적으로 비신앙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가면은 하나님이 더 건강도 주시고 하는 일도 형통하게 하시고 주의 일도 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늘 감사 감격 아셨죠? 촛대로 옮기면 다른 데로 가요. 하나님 촛대로 옮기기 전에 열심히 감당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것은 오늘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요. 인간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이제까지 너희를 지킨 것은 내가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하나님 이걸 잊으면 안 돼. 이 사람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또 다른 지도자를 의지하면 안 돼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 하나님 의지할 수는 있지만 인간 지도자를 의지할 수는 있지만 그 지도자가 하나님 자리에 가면 안 돼. 하나님만큼 의지하면 안 돼. 그냥 그 지도자를 조금 인간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 사람 절대적으로 의지하면 안 돼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저도 목회를 하면서 기도하고 신실하게 섬기는 많은 분들을 의지하는 마음이 인간적으로 있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하나님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만큼 의지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로 했어요. 왜? 인간을 믿지만 인간은 다 완전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고 그죠? 변하고 그 실망해요. 자,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을 것과 자신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을 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여호수아가 두려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너무 큰 나무 밑에는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왜? 그늘이 져가지고 자기 앞에 지도자가 너무 크면은 그 다음에 맞는 사람 너무 힘들어. 예?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거인이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여호수아가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자, 그때 이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뭐라고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믿음 갖고 사세요. 이 믿음 갖고.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돼요. 예? 이 믿음이 자기의 확신으로 와야지. 이 설교를 듣고도 맨날 일로 흘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리라. 이게 여러분에게 확실히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행복해진다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 싸우시는 게 확실히 믿어지는데 이 사람이 뭐가 두렵겠어요.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예? 그냥 이걸 듣지만은 맨날 이게 확실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맨날 신앙생활이 그 모양인 거예요. 이게 확실히 믿어야 돼.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까요? 여러분 인생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친히 싸우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저 자신도 때로는 목사지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그러는데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신학적으로만 설명한 게 아니고 불과 얼마 전에 여호수아 자신이 직접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신학적인 설명만이 아니라 체험. 자기들이 얼마 전에 체험했어요. 하나님 친히 싸우신다는 걸. 그게 뭐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아모리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것 같이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요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그 모압 평지 위쪽에 있는 예? 아모리 왕들 두 왕, 예? 두 왕들과 싸웠죠. 바산왕 옥과 싸웠잖아요. 시온 헤스본 왕 시온 바산왕 옥과 싸웠는데 강대국이었는데 하나님 얘기하셨거든요. 특별히 바산왕 옥, 이 바산왕 옥과 그 주민들은 성경에 읽어보면 거인들이었다 그랬어요. 거인들. 엄청나게 큰 거인들이죠. 40년 전에 이 부모 세대들이 정탐꾼들이 갔다가 거인들 보고 질려서 왔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어이구,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새끼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자존감이 얼마나 낮아졌는지 메뚜기 새끼라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예? 하나님의 백성들.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엄청나게 낮은 열등감과 그런 낮은 자존감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메뚜기래, 메뚜기. 예? 이 바산왕 옥 주민들은 거인들이었고 성경에 보면은 60개의 견고한 성읍들로 이루어졌다. 60개 큰 성읍들이 한 개도 아니고 60개의 견고한 성읍들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지금 그걸 기억시키는 거예요. 네? 모세는 그 위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기억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영적인 기억상실증에 걸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한평생을 돌아보면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켜주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이 해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영적 기억상실증에 빠져가지고 내 인생에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그리고 또 두려워하고 또 불안해. 조금 시간이 지나서 어려움에 처하면 그때 하나님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먹고 또 낙망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뭐 저는 안 그럴까요? 예?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그때 인생을 되돌아보면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시편을 읽어보면 그런 시편들이 많죠. 예? 그래서 과거를 되돌아보다가 어떻게 해요? 오늘 확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시편 18편에 그 다음 찾아보세요. 시편. 여기 써놨을 것 같아요. 1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편 표제에 보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책 시편 18편 여러분 그 제가 톰 라이트 책을 읽다가 톰 라이트는 어려서부터 하루에 시편을 세 편씩 계속 묵상해 지금까지 70이 됐는데 그 세계적인 신학자가 그래서 저도 이제 또 그래 나도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루에 세 편씩 시편을 묵상해 보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세 편씩 묵상해 보세요. 깊이 예?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표제어에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자기 인생에 사울에게 10년 이상 쫓겨다녔잖아요. 10년 이상 도망자로 살았는데 하루 눈을 뜨면 오늘 어떻게 안 죽을까가 그 사람 삶이 10년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이후에 지은 시가 이거다 이거야. 시편 18편. 뭐라 그래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게 다 뭡니까? 여기 나오는 메타포가 에? 반석 큰 바위잖아요. 요새 건지시는 이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구원의 뿔 다 뭐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엄청난 화살과 칼들이 나를 적군의 무기들이 날라올 때 다 나를 막아주고 지켜줬다는 거야. 예? 여기 메타포는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하나님이지. 자, 이제까지 10년 동안 매일 하루하루가 죽을 고비를 넘기는 삶이 10년인데 예? 그렇게 살아왔는데 누가 다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 시편을 계속 읽어보세요. 이제까지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 말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 말이. 이제까지 나에게 힘이 되어주셨던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시편을 읽어보면은, 계속 읽어보면은 뭐라 그래요? 이제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되돌아보니까 어떤 믿음이 생겨요? 앞으로 남은 내 인생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때로는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주가 있어. 그것을 보면 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너무나 자주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하신 엄청난 일들을 잊어버려. 이걸 뭐라 그래? 기억상실증이라 그래요. 기억상실증. 영적인 기억상실증. 이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의 삶도 지켜주십니다. 남은 인생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살기 바랍니다. 이제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임을 알고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일꾼 삼아주심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마음으로 내가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맡겨진 일 감당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 기도 제목, 항상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해주세요. 눈 뜨고 기도하셔도 돼요. 하나씩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